누가 문재인입니다라는 다큐를 만들었다고. 필름 만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다 만들어가지고 상영하기 전에, 퍼블릭 상영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까요? 했더니 아니라고, 자기도 표 사서 가서 보겠다고. 자기에 대한 거지만 일단 작가가 그거를 영상을 만들었을 때는 일단 작가 손에 달린 거고, 자기가 어디 고쳐달라, 저기 고쳐달라 할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미리 안 봐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그래도 공인이 뭔가는 아는 거구나. 공인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볼수 있는 건 아니거든. 공인은 보이고 싶은 것도 자기도 모르게 다 보여줬고, 또 있는 그대로도 봐주고, 어떨 때는 더 멋들어지게도 봐주고, 또 어떨 때는 안 보이고 싶은 것도 들춰서 마구 휘저대고, 이런 것이, 그런 입장에 놓이는 것이 그게 대통령이라는 공인의 자리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작품을 하잖아, 우리가. 작품을 할때 보면 나는 작품을 하면서 그때 그거를 시작하고 끝낼 때까지의 그 과정, 그 상황, 나한테 주어진 모든 그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응용하고 활용하고 즐기고 그리고 누리고 그래서 뭔가를 해내고 하면서 나는 이미 다 상을 받는 거거든. 하는 동안에 다 받았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만들어지는 것과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누릴 건 벌써 이미 다 누렸다. 문재인도 똑같아. 문재인은 우리가 만든, 사람들이, 국민이 만든 5년의 대통령이었잖아. 그렇게 봐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스스로가 하나의 도구로 쓰였을 뿐이고, 자기가 국민이 보고 싶은 대로 봤을 테고, 국민이 때때로는 하라고 해도 못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 안에서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는 할수 있는 건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 결과물을 감상하는 거는 당신들의 몫입니다. 또 영화를 찍은 그 사람들의 몫이고, 그곳에서 더 나아가 보는 관객의 몫입니다 하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 문재인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조금만 얕은 사람 같으면, 김건희 같으면 자기가 먼저 보고, 아니야, 이거는 이쪽 앵글로 찍어, 요거는 이쪽, 이건 비기 싫어서 안 돼, 저거를, 이거는 빼버려, 뭐 별소리를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없다는 거는 뭐가 공인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거든. 내가 작품을 세상에 내보낼 때는 이미 내 품을 떠나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의 것으로 내놓아야 하는 거거든. 그것과 같은 마음이야. 작품을 하는 사람들도 전시를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이 작품은 이렇게 봐야 되고 저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군더더기를 달면 그건 이미 틀린 거라고. 그러면 작품을 제대로 안한 거지. 충분하게 못한 거지. 그러니까 뒷말이 많아지잖아. 그래서 적어도 문재인은 뒷말을 붙일 필요가 없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 살았다, 그거를 인정해 주겠다. 작품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 보고 나서는 내가 할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어. 앞으로의 평가는 당신들한테 달렸고, 뭐든지 말하자면 불평도, 감사도,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친 어떤 후한도, 같이 공감하는 것, 내지는 그랬땐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 아, 이 작가는 그때 왜 저런 생각을 저렇게 했구나를 이해하는 그 모든 거는 그거를 보는 관객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에 따라 그냥 다 다르게 평가되는, 그것까지는 간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대한민국이 만든 작품이니까 이제 그 작품을 어떻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작가들이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다큐멘터리니까 이제는 문재인의 5년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한번 또 그렇게 작품 감상하듯이 그냥 보면 돼. 그러니까 거기에 군더더기 안다는
그 문재인이 훌륭하더라. 그런 생각을 했어. 자기 수준에 맞춰 보는 거야.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또 하는 거야. 생각의 깊이만큼 감상할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박물관을 휘 돌고 나왔다고 다 똑같이 본게 아니다.